Thank you.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제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이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에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다 주실 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에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라사대 마지막 날 부활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가도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서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의 맞던 곳에 거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문하는 유대인들이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코가로 무덤에 가는 줄 알고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 민망이 여기서 가라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살아있는가 하며 그저 어떤 이는 말하되 속에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인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울어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처음에 두 번의 성경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안전벨트 고친다든지 눈먼 소경을 고친다든지 이런 걸 보면 신기해요. 정말일까? 믿어도 좋아? 그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싶은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부르시니까 나사로가 뻘떡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럴 수 있지. 그러나 우리 시대에 죽은 사람이 나오는 걸 나 아직 못 봤어. 그 말 맞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나 저는 지금까지 주님 안에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일도 하시지만 우리가 할수 없는 일, 기적적인 일을 이루는 걸 수없이 많이 보고 성경에서만 실제 저도 경험해 봤고 또제 자신에게도 예수 제 삶을 이끌어가는 걸볼때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이런 여러에게 여러 번 했습니다만, 제가 압곡동에 있을 때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 일생 동안 믿음에서 굉장히 큰 힘을 주었고, 1968년 군에 제대하고 경북 김천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삶을 살았는데,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내 마음에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김천에 황금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에 집을 전세로 들어갔어요. 주인이 토박을 하고 빚이 너무 많이 져서 그 집을 은행에 잡히고 도망을 갔어요. 바로 우리 앞집에서 하는데 어느 날 밤, 아침에 일어나고 나니까 동네 사람이 모여서 웅성웅성 하는데 밤중에 그 가족들이 전부 도망을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며칠 뒤에 국민은행 김천지점 지점장이라는 분이 저를 찾아와서 박형 이 집에 대해서 압니까? 잘 모르는데요. 이 집은 이제 은행 것입니다. 박형 집을 비워야 합니다. 정말 생전에 막막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당케 하십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근데 뭐 그건 그렇고, 당장 나가야 하는데, 나갈 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전세금을 떼먹고 도망가 사람을 잡으려고 백방 노력해봤지만 어떻게 잡습니까? 경찰도 아니고 뭐. 그래서 제가 은행 지점장님께 자꾸 제 마음에 쫓기게 됐는데 어느 날 제가 대구 집회 간다고 가방을 들고 막 나오는데 지점장님 아침에 막 일찍 오셨어요. 아 지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박형 잘 계셨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제가 진영님께 드릴 말씀도 별로 없고 준비된 것도 없어서 저 대우 가야 좀 가야겠습니다. 아, 박형 가세요. 대우 가니까 따라와요. 그랬더니 내가 버스표상 옆에 버스표도 같이 이제 앉아서 아이고, 은행원들 직원들은 진짜 철저히 일을 하시더라고요. 대우하는 버스를 타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같으면 복음이나 시큰전할 건데. 은행에 막 어려운 사정을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던 내 마음 안에서 주님이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 너이 문제 네가 해결할 수 있나? 주님 없어요. 주님 없지요. 그런 생각이 일어났어요. 그럼 누가 해야 하느냐? 주님이 하셔야지요. 너내 이야기 했느냐? 제가 안 했지요. 예수 믿는 표도 안 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불리하면 억지라도 좀 지키려고요. 근데 그때 내 믿음이 잘못된 주님밖에 어제 맡기려면 맡기고 아니면 안 되려도 그랬어요. 딱 주님 내 마음에서 진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집을 비켜주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주인에게 샅샅이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주인에게 아무런 기별이 없습니다. 기별이 올때좀 기다리십시오. 그랬더니, 깜짝 놀라서, 박형 주인이 계셨냐고. 예, 계십니다. 어디 계시냐고. 서울 계시냐고. 아니면 좀 약간, 하늘나라 계신다고. 무슨 이야기냐고.
저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제 주인이라고. 예수님께 자칫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을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짐장님이 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박형, 난 예수 믿지 않습니다. 근데 박형 이야기도 좀 진지한 것 같은데, 어쨌든지 기도하는 중에 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다고, 내리겠다고, 외관쯤 가서 그분이 내렸어요.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야기도 했고, 진장님의 또 얘기해서 이제 주님 앞에 내가 맡기면 너무 많이 편안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제가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주님 너 기도만 하지 말고 나와서 방을 한번 알아봐라, 집을 알아봐라. 아침을 먹고 나갔는데 우리 집 가까이 좋은 2층 건물이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건물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그때 전세로 20만 원이요, 20만 원. 우리에게 너무 큰 돈이에요. 그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집에 있을 때마다 이제 그게 문제가 있으니까 또 여름에 행사 많이, 빨리 여름 안에 일을 정리해야 하는데 정말 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저희들이 사는 집에 다락이 있는데 다락이 낮아서 그냥 서서 먹고 기어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가서 무릎을 꿇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어느 아침에 하나님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 어떤 마음을 주면, 너 전에 본 그 집 어떠냐? 좋지요. 너무 좋은데요. 그 집 벌써 나갔을 텐데 값도 싸고 위치도 좋고 그런데. 그래, 아침 먹고 나 그 집이 여전히 세를 논다고 붙여있다 안 나간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들어가 봐서 아무도 없고 아이들만 있어. 야, 어른 어디 가셨냐? 어디 나가셨다고. 저녁에 내가 2층 그 얻으러 온다고 좀 이렇게 얘기해라. 그래서 저녁에 그 주위를 만났어요. 제가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 나를 믿음을 끌고 가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제 삶 속에 제가 믿음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자꾸 이런 방법 일으키고 문제 일으켜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데 그 딱 왔을 때 하나님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돈 10원도 없는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 보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도시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시민 한 사람이 내게 해를 줬는데, 내가 전세로 집을 얻었는데 그 돈을 안 갖고 집을 은행에 넘기고 도망을 갔습니다. 내가 집을 옮겨야 하는데 이 집이 좋아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이 집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집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어요. 지금 같으면 그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마음에 주시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돈 한 푼 없이. 그리고 주인이 눈을 감으시고 뜨시질 않으시더라고요. 한참 동안 눈을 감으시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눈을 뜨시다 하신 말씀이, 강신민 장로님이신데 내 일평생에 참 고마운 분들 여러분 계시는데 내 생에 가장 고마운 분, 가장 내 가깝게 예수님 놔두고요. 처음으로 그분 참 마음에 내 고맙게 내 마음에 오래오래 남아있는 분이에요. 키도 좀 적으신 분인데
입을 여시고 말을 하셔요. 무슨 말을 하시려나 긴장이 됐어요. 나는 시내 지좌동에 있는 지좌교회 장로 올시다. 첫마디가 그랬어요. 두 번째 말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국도변에 이런 건물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종이 서신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막겠습니까? 쓰십시오.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 뒤로 다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저들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을 하나하나 인도하는 걸 봐. 하나님께서 그 건물 주겠다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1962년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 장팔리에서 버스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할아버지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내가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거나 피를 얘기해 보지 않았어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저를 돕고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내일을 위해 준비된 게 하나도 없어도 아무것도 없이 한 번은 차를 몰고 가는데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옆에 형제가 다를 보고 목사님 차를 몰고 다니면 돈 없이 어떻게 다니시냐고. 아니 기름 있으면 되고 차 타고 가는데 뭐 돈이 필요하냐고. 이러다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요? 형제는 몰라서 그래. 돈한푼 없이 사고 나면 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 생겨, 추억 생겨. 어찌 해결 다 해결돼요. 하나님은 저희 살아계신 아버지보다도 저렇게 더 정확하게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밤이 새도록 해도 다 못할 것 같은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예수님은 55년을 예수와 더불어 살았습니다. 저는 미련해서 늘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그래도 좀 괜찮다고 생각해서 내 생각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자꾸 날 보고 틀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닌데 내가 옳은데 아니야, 너 틀렸어. 너 틀렸어. 지금 와서 뒤를 돌아보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서도 아는 척했고 내가 모르고 속았더라고요. 정말 내가 틀린 게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들 속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도 어떤 일들은 하나님 일부러 우리 앞에 문제를 만들어서 벗어나게 하신 일들도 참 많이 하세요. 그날 그 장로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마쳤는데 일어서는데 언제 이사 오시겠습니까? 예, 이번 금요일에 오겠습니다. 그날 월요일이었는데. 좋습니다. 그 20만 원짜리 건물인데, 장로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잠깐만, 혹시, 그도 빈손으로 오면 서로 어색할 것 같으니까, 단 얼마라도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줍니다. 제가 갑자기 나도 8만 원이라고 말했어요. 이게 손에 갔는데 이미 늦었어요. 장로님이 좋습니다. 오십시오. 그 장로님, 저는 꼭저 형님 같아요.
하여튼 그 팔만은 4일 사이에 다 10원 없었는데 채워주는 경험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거기서 주일학교도 하고 이렇게 언니 성경학교 이런 언니 전도 그것도 하는데 한 번 어느 전도사님이 장로님 집이니까 목사님들도 자주 오고 전도사님도 거의 사무실이 있으니까 와서 여기다 2층 올 우리를 보고 막 좋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 큰 교회에 있는 전도사님인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 여름 우리가 어린이 수양회를 하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는데 혹시 교회 좀 이렇게 저도 자기 교회 주겠다 막 그렇게 좋아하면서 교회 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어린이 여름 수양 이제 전국에서 어린이를 모여드는데 딱 3일 앞도 와서 내가 언제 준다 그러냐 나 준다 그런 적 없다. 너무 내가 막 막막해요. 아니 전도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나 안 했다고 줄 뜻이 있었는데 준다는 얘기는 안 했다고 했어요. 우리 둘이 이제 말소리가 커졌어요. 그때 장로님이 올라오셨어요. 이제 그 전도사님 뒤 등 뒤에 올라오죠. 그분은 모르고 나는 뭐 장로님 봤어. 근데 하는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는 거. 근데 장로님이 박진다. 그렇게. 저는 깜짝 놀라다고요. 장로교는 장로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장로교라고 그래요. 저는 깜짝 어디에서 말 전마 체주 부리고 있어. 어, 아닙니다. 아닙니다.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됩니다. 됩니다. 막 얼마나 고맙던지 막 눈물 날라가 꼭 형님 같아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일을 한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부부와 같이 살면서 남편하고 아내 같이 의논해야 할 일들 많아요. 뜻이 같아. 냉장고를 먼저 살래, 세탁기를 먼저 살래 이런 거. 안 그러면 뭐 처가를 먼저 갈래, 시집을 먼저 갈래 이런 일. 이제 여러분 그런 이제 서로 차이가 나는 있을 때 다 갖춰도 마음이 맞지 않으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도 불편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우리처럼 물론 지금 이 성경에는 예수님 몸이 계시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 몸을 만지거나 더듬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만날 수 있어요. 사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마음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 안에서 예수님 마음하고 우리가 만났을 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예수님 마음은 우리 생각하고 달라요. 달라요. 그때 이제 내가 내 자신을 더 믿으면 내 생각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생각하고 안 맞아요. 제일 문제가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일에도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 냉장고 먼저 살래 먼저 살래 세탁기를 먼저 살래 뭐 어느 거 먼저 살래 문제가 안 되는데 나는 냉장고도 필요하다고 남편 세탁기도 필요하고 둘이 싸우면 그건 못 싸우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라도
그리고 어떤 문제 앞에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제 생각이 다른데, 성경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 인간들의 마음을 시작할 때 하나님과 다른 마음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합치는 그쪽으로 흘러가요. 그 지금 여러분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하고 같이 끌어오는 일을 해요. 여러분 삶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하자면은,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질 거라 우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나와요. 그 나와서 결국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사하는 일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마지막에 숨을 쉬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우리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값을 다 벌받았으니까 우리 죄가 다 사해졌다 그 이야기예요. 죄를 사하러 왔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 그게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우리 마음은 성경 그렇게 돼. 우리 마음은 내가 죄를 지어서, 여러분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 없겠지, 그죠? 또 어떤 죄는 유독 오래 양심에 갇혀 남고 내 마음을 맥을 못 추게 하고 막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한 번은 제가 신앙사무소에 어떤 낯선 부인이 왔는데, 나이가 거의 이제 60 가까이 되는 분인데, 울면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산파인데요. 임신 된 뭐 한두 달부터 9개월까지 된. 9개월 내 아기가 다, 형 다 맞는데 수도 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얘기냐면은, 저는 죄가 너무 많아요. 뭐 적은 죄 같으면 씻어졌겠지만 이렇게 많은 내 죄도 씻어졌습니까? 이제 그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 재산 받기를 바래요. 죄 안 사지요. 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유대인 학살은 아히만이 사형 집행하는 걸 신문에서 봤어요. 아히만은 마지막 십자가 죽어 창에 끌려가면서 예수님 이름을 부르며 갔어요. 지자스, 지자스 하면서. 그가 예수 내 죄 사하는 걸 믿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600만 명에 대한 유대인을 죽이고 마지막 사형에 끌려갈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갔어요. 이걸 믿었을까? 성경에서 시작된 인간의 마음은 누구를 불문하고 하나님과 다른 마음에서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만나면서 부딪히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막 이끌어오는 일을 해요. 오늘 아침 읽은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사로가 죽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마르다를, 나사로의 여동생 마르다를 만나고 그 다음 마리아를 만났는데,
마르다하고 예수님하고 대화를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나사로가 죽었지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살리러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가서 나사로를 살릴 수 있으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고 썩어 냄새가 나도 예수님 마음에는 나사로가 살은 거예요. 맞지요? 살았어요. 살아난다. 네 오빠가 다시 산다. 산다. 그러니까 지금 자는 거야. 일어날 거야. 나 일어나. 근데 중요한 것은 마르다 마음에는 오빠가 죽어 썩어내 어떻게 살아나? 못 살아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묘한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늘 부딪히는데, 만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문제든지를 불문하고, 병 문제나, 뭐, 가정 문제나, 빚 문제나, 이런 모든 문제, 어떤 문제를 불문하고, 그 문제를 보는 시점이 여러분이 보는 시점하고 예수님이 보는 시점은 전혀 달라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소위 사람들이 하나님 말할 때, 제가 옛날에 장로교 다닐 때 우리 교회 장로님 늘 기도하실 때 하시는 말씀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우리 교회 장로님 늘 기도를 시작해요. 전지전능하시다.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행하기에 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어디든지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지전능하다는 말, 전능하신 분은 뭐는 우리는 무능력해서 그 일을 못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무슨 일이라도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전능하다는 말은. 그래 우리가 보통 그래 저는 어릴 때 늘 장로 기도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우리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꼭 그렇게 장로님들 기도 시작해요. 만일에 진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 모든 걸 아시고 전능 모든 게 능하시다면 전지 전능하시다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전능하신 분이에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볼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만큼 두고 실제 상황을 들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늙었어요. 99세나 되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내 사례를 이름을 다시 사리라고 하죠. 사라라고 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99세고 사라는 아브라함은 10살에 89세였는데 사라 경수가 끊어졌고 이제 애기 낳아 불가능해요. 그럼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사라가 늙어 경수가 끊어졌고 여기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한 하나님이 하시면
아기를 줄 수가 낳을 수 있지요. 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네 아내 사라가 아기를 낳는다 했을 때, 예? 사실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 내 인간 차원 생각하니까, 내가 늙었고 아내도 너무 늙었는데 이 늙은 할매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그래, 아브라함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100세 된 사람이 무슨 자식을 낳으리요? 사라는 90세니 이스마엘은 주 앞에 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아내 사라가 애기를 낳는다,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재밌는 이야기는,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볼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는 차원에서 그 말은 맞아요. 100세 됐고 사라는 경수권 얘기를 못 내면 맞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점점 만나면서 가까이 하면서 내가 아들 낳는 게 불가능하다는 그 생각이 변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도 아들 얻겠구나,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져 가는 상태를 가지고 믿음이 들어가는 길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어떤 일을 하시길 원하냐면, 인간처럼 사람이 할 수 있는 일하고 할 수 없는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하고 불가능한 알 수 없는 일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세요? 여러분의 자동차가 없어서 처음 막 고장한데 내가 새 차를 탁 타고 왔으면, 사랑하는 형제들 한번 대봐, 차 어떻게 봐, 착 나가지, 빠르지, 좋지, 그렇게 하고 싶듯이 이제 그 하나님 속에 역사하는 그 역사를 우리 속에도, 내 차를 여러분도 태워주고 싶듯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능력,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원하셔요. 여러분,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근데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게 이루어지냐면, 믿음이란 것으로 이루어지는데, 믿음을 정확하게 생각해 살펴보면은, 내 인간적인 면으로 경수가 끊어지고 다 늙은 할머니가 애기 낳을 불가능해. 그럼 내 인간적인 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면, 내 늙었든 뭐 할머니가 됐든 간에 하나님은 아들 낳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가는 일을 해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 아브라함 일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전부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오 그랬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 나사로 병들었다, 내가 살리러 간다, 예수님은 나사로 살릴 계획을 가지고 갔어요. 근데 나사로 이제 그 누이네는 마르다 마리아가 있는데 같이 이제 마음이 부딪히는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묻으면 살려 일으켜내야 하는데, 문제는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에는 우리 오빠가 살 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면, 마르다와 마리아 삶 속에 일을 하기 위해서 먼저 마리아나 마르다 마음도 예수님 마음하고 하나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 분명히 예수님은 그래요.
우리가 볼 땐 너무 오래돼서 진작 와서 죽기 전에 고쳐주시지 썩어 냄새가 하나 안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뭘 했냐면 안 된다고 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에 다시 믿음을 넣어서 그래 안 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으니까 나를 믿어. 그러면 너 오빠가 다시 살아. 이 설명을 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에 죽어있는 나사로를 일으키면 그 마음이 살아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덤 안에 있는 나사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무덤 안에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썩어가는 것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살면서 이런저런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 전부 이런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고 싶었어요. 근데 한나 마음속에 아들이 없어서 그냥 아이만 아들 없으니까 뭐 아이 없는 걸 어떡하노 뭐 내가 만드나 뭐 어쩌나 막 그냥 뭐 지는까지 만들어 나는 못 만들겠다 하고 막 끝내는 게 아니고 아기를 갖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한나 마음에. 그러니까 이제 번인나라는 여자하고 한나라는 여자 둘이 있는데 번인나하고 한 남편하고 이제 두 여자가 사는 거예요. 근데 막 한나는 사랑을 받고 남편 사랑을 받는데 번인나는 사랑을 못 받는 여자인데 그 대신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인나 얼마나 의기양양해요. 그렇죠. 아들 낳으면 너 죽겠으면 너 늙으면 고생해. 우리 아들한테 짓밟을 거야. 그 알아. 까불지 마. 알아. 그런 이야기 막 한나로 가요. 막 말할 수 없는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한나가 울고 울고 그러면서 한나 마음에 나도 아들 낳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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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있다 보니까 한나가 막 입만 하고 막 소리를 안 하니까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어라 제사장이 그래요. 그리고 한나가 말하게 주여 저 계집종은 포도주를 취한 게 내 마음 원통함이 있나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진짜 타락한 제사장인데 주 여호와께 내 기도를 응답하시길 원하느라 내 주와 종이 주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 엘리 말을 듣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애기를 낳겠다는 마음이. 그러면 안나가 잉태하고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마음을 끌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얼마나 선을 행했더니 악을 행했더니 불문하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적게 했더니 불문하고 하나님 여러분은 다 자녀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진 능력 이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속에 나타내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나타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쳐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내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으로 따라가는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볼 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안 될 것 같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면 돼. 그러면 예수를 믿는 거고 하나님이 이거 이런 능이 하셔서 그건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안 돼. 하면 그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에 왔습니다. 베다니 와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예수님 이제 무슨 일부터 시작했냐면 마르다와 마리아 마음 안에 죽어서 이젠 끝장이 끝났어 하고 슬퍼 우는 그 마음 안에 아니야 너 오빠가 다시 살아 그 마음을 넣어주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시죠? 자세히 분석해봐요. 그러니까 이 성경 예수님 나마르다 만났을 때 제목 니오라 아비가 다시 살리라. 마지막 날 부활은 살 줄은 내가 아나이다. 나는 곧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그러면 그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 안에 예수님 당신이 가지는 그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절대 우리는 아기 더 못 낳아 아 불가능해. 그렇지만 예수 그 아기 낳고 싶은 마음을 막 이렇게 줘. 한 번은 어떤 자매가 이제 그 수술을 했어요. 근데 속에 이제 뭡니까? 궤양이 있어서 의사가 막 잘라내면서 자궁을 거의 다 잘라냈다 하더라고. 근데 그냥 딱 떼내려고 안 하고 의사 떼내려다가 자궁을 조금 남겨놓고 이제 의사가 수술을 마무리했다고 하더라고. 그렇지만 이 자매는 아기를 낳는 다 불가능하고 포기라고 했었어요. 이 자매는 아기를 한 번도 낳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아기를 막 형제 안고 오는데 그렇게 아기를 안고 싶어서 남의 아기를 한번 딱 안은 거예요. 그 애기 엄마가 딱 오니 사모님, 사모님 애기도 나 못 나보고 애기 저 뭐야 저 뭐 나 모르잖아요. 그럼 딱 뺏어 가는 거예요. 저게 너무 설본 거. 애기 못 나고도 설본데 사모님 애기만 나보지도 못하는데 우리 애기 마 어떻게 사 마음 어떻게 하면 그럼 딱 뺏어 가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주변의 자매들이. 자기는 막 남의 얘기 안아보고 싶고 막 그러고 싶은데 손도 못대게 하는 거예요. 이 사모라는 분이 자매들 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얘기 하나 놔도 되게 꼴값이네 막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일을 하는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모님 마음속에 아기를 낳고 싶은 마음 막 한이 맺힌 거예요. 그냥 안 그랬는데 아기 하나 낳아도 되게 꽃값 든다 그러면 뭐라 막 혼자 원도서 하나님 나도 아기 한번 낳게 해주십시오 막 그래서 고함지르고 그랬어요. 그래 그냥 저 꼭 아기 한번 만들어보라고 막 탁 지금 남만지라 말하면서 사모님 아기도 안 낳았으면서 뭐 남의 아기가 마음 어쩐다고 그 애기 나나 한번 만져보면 딸 나오면 돈도 나. 꼭 사람이 그래. 나 이 사람이 막 분노했어. 하나님 막 울었어요. 왜 나는 애기 못 낳아서 이런 어려움 당하게 하십니까? 울다가 보니까 뭐 나도 애기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애기 못 가지는데. 어느 날 찾아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원토에 저것들 보기 싫어서 얘기하는 쑥 나와가지고 맞더니 나도 이렇게 딱 보여주고 싶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자궁을 뭐 내 자궁 잘 모르는데 다 짜는 조금 남겨놨는데 임신이 된 거예요. 기적적으로. 근데 자궁 안에 종양이 있어가지고 그 종양도 크고 아기도 크는 거예요. 그게 막 비싸요. 막 하, 진짜 막 배가 막 그래요. 그 나중에 이제 막 병원에 종양도 크고 그날 시가 가족들이 전부 다 제 아기 못 낳는다 그랬는데 다 포기했는데 수술하고 뭐 자궁 거의 드러내다시피 한 조금 남겨놨다 하더라고요. 근데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가 양쪽 다 그래 배가 막 불룩한데 이 자매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하셨다 너무 감사했어요.
애기 낳으러 이제 병원에 가면서 일부러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이야기하려고 막. 그래서 기도하고 받고 또 이제 병원에 갔는데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 못 낳는다 그렇게 알았는데 아들 낳으니까 이제 뭐 시누이들이 전부 저 누구는 뭐 애기 유모차 사고 누구는 뭐 하고 병원 믿고 막 감격스러워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좋은 아파트 있으면 좋고 좋은 차 있으면 좋고 뭐 그리고 또 돈 좀 많으면 좋고 그렇지요.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하나님 그것 말고 우리에게 또 복도 주시고 열매도 영적 은혜도 베푸시고 하나님은 귀한 영적인 걸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나 교제를 통해서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자식을 주거나 돈을 주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세요. 그 자매 애기야 나도 아무렇지 않는데 그 자매 애들이 자기 애기 좀 만지면 탁 치면 사모님 뭐 애기도 못 낳아서 애기 어떻게 하루 만져요? 손도 만지 마세요. 그들이 왜 이렇게 못했게? 나쁜 말 지랄이야. 막 그런 마음이 일어났다 하더라고. 근데 그게 자꾸 심해지니까 막 따지 막 부담을 에이 나도 막 애기 하나 낳고 싶다 그래 마음이 일어났어요. 막 울며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쪽으로 막 마음이 빠르게 흘러가는데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면서 우리 속에 그래 하나님 나도 아들 한번 낳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자매님은 막, 하나님 아들 못 낳으면 100개 덩어리도 하나 낳아봤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그런 막 원함을 주면서 우리 마음을 일으키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막 아이고 난 애기 못 낳지 뭐 이래 살다 죽으면 그만이야 아브라함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야 한 아기를 낳아 하늘의 별 봐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다 우리 성도들 뭐 하늘의 별 안 보고 천장에 등 보면 너 아이가 이 등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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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렇게 많이 아브라함 그렇게 했지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아들 딸 놓고 이렇게 살면 그만인데 하나님 우리의 신령한 세계 속으로 우리 마음을 일으켜 가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슬픔 속에 젖어 있는데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오빠를 다시 살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 마르다는 그걸 안 믿으니까 주님이 안타까우신 거예요. 눈물을 흘릴 만큼 안타까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뭐 밥 먹고, 직장에 돈 벌어가지고 잘 사는 모습 밥 먹고 살면 되고, 그냥 만족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의 눈에,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그냥 뭐 아들, 딸 놓고 시집장 가서 아들, 딸 놓고 뭐 이렇게 살다가 그만 머리 팥불이 돼가 죽는 그것만 말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 궁전 안에 예수님이 갈 처소를 만들고 예수님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을 해서 여러분 마음에도 하늘 마음과 같은 마음의 세계를 궁전을 만들고 능력을 만들고 은혜를 만들어 그 마음으로 살게 하도록 하려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하고 그래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태클을 걸 때도 계시고 이런저런 일을 할 때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정말 내가 복음 전도자인데 나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목사가 됐는데 아예 저는 그런 생각 종종 눈이 눈에 옥수야 넌 절대로 목사 될 생각하지 마라. 저는 혀가 짧아가지고 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책을 다 웃었어요. 발음이 제대로 안 나와요.
제 아내가 저를 보고 결혼하던 뭐냐면 나를 보고 발음 안 좋다고 늘 제가 33년 표현을 잘못한 늘 내가 34년 간대. 제 아내가 자주 놀려 저를 보고. 그래서 아내한테 안 놀림 받은 33년 그 배웠어요. 아내 덕분에 배워가 33년 해요. 저는 34년 가고 막 그랬다고 막. 제가 이제 복음 전도자가 되면서 말 배우는 일부터 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한마디 한 힘을 주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좋아진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얘기하면 다 웃어요. 발음이 안 좋아서요.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된다는 건 상상도 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를 복음 전도자로 만들라고 뜻을 정하셨어요. 그러는 날 예수님의 피로 제삼을 받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다 해서 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내 마음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읽어요. 성경을 읽겠어요. 전 처음에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냥 성경 읽었는데 이게 너무 신비한 게 다른 책들은 책 한 권 가지고 두 번 읽으면 재미있고 세 번 읽으면 절대 없는데 제가 창세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한 100번도 더 읽고 몇백 번 읽은 것 같아요. 읽어도 읽을 때마다 새롭고 놀랍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또 어제 몰랐던 사실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보여지면서 그 많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씩 조금씩 내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저는 내 욕망으로 정력으로 쾌락으로 내 그것으로 내 자신을 가득 찼던 내 마음에 놀랍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하나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흐르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해준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죄 속에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요. 또 내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 구원받고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성경 읽어보니까 복음이 더 분명히 더 보여지고 아 이렇게 죄가 사해졌구나 이렇게 깨끗하구나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구나 그게 믿어지면서 그걸 믿으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입을 열게 되고 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자가 되고 이런 일들을 지난 수많은 세월이 흐른 동안에 하나님 내 마음 안에서 일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남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돼지 키워주고 돼지 먹인 사람 없겠지만 뭐 송아지 키워주고 뭐 장사도 도와주는 건 아니고 물론 그런 일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자라서 심어서 자라서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싹이 더 자라면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 된 열매를 맺으면 그때 여러분은 이 세상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든 할머니든 주부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공부를 많이 했고 적게 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실력이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날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처음 아브라함 마음에는 아들 낳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너무 늙었으니까. 100세 된다면 어떻게 자식을 낳으려? 사라는 90세니?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걸 부인했어요. 무슨 아들을 낳아?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 마음에 훨씬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거예요. 농부들이 덜에, 논에, 벼를, 모내기를 하듯이 탁탁탁탁 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세상의 욕망으로 정력으로 캐라고 알아서 차있던 마음에 그날 작게 하나님의 마음이 싹이 터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 죄가 사해졌어요. 내가 눈처럼 이게 씻어졌어요. 이런 마음 여러분에게 난 마음 아닙니다. 저는 이런 마음 없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했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심습니다.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늘 위에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던 여러분이 육신의 욕구나 쾌락이나 돈이나 세상 것으로 가득 부풀어 차가지고 어찔 줄 몰라 하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져서 그래 예수님 십자에 못 박히시고 헛되지 않아서 십자가 내 죄가 씻어졌네. 내 죄가 씻어졌어. 눈같이 씻어졌어. 내가 이제 깨끗하게 됐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거룩하다고 하셨어. 이런 마음이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 하나님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정말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서툴지만 이 복음 전한 일하고 싶습니다. 다 주를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어떤 뭐 욕망에 의해서 말고 내 어떤 뭐 자랑에 의해서도 말고 내가 뭐 이랬단지 그런 걸 아니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아, 저 사람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다 사해줬는데도 피를 흘렸는데도 저걸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구나. 저분에게 이 이야기를 좀 전해야겠다. 제가 그랬어. 어떨 땐 집에 앉아 성경을 읽고 있으면 앉아 있을 수가 밖 일어나 외치고 싶은 거예요.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찌다 단에서 말씀을 일어서면 막 하고 싶은 마음이 이야기 나오려고 막 쏟아 나오려고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경험하니까 그 이야기나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있어서 자라는 걸 볼 때 너무 신기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황무지 같은 거친 덜에 바위를 제하고 돌멩이를 제하고 차포초를 다 갈아 엎고 콩을 심어서 콩이 싹이 나서 자라고 상추가 자라고 무가 자랄 때 농부들 마음에 기쁘고 즐겁듯이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여러분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심어서 그 마음이 자라도록 뒷받침해 주시는 농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마음밭에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종종 여러분의 마음에 하는 심은 씨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때 크든 적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만족해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이제 여러분 우리가 허망한 육신의 욕망이나 쾌락을 쫓아가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심고 하나님의 뜻을 심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고 하나님의 뜻을 심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이 지금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신비한 사실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애굽으로 가며 내가 무엇이 간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리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거절해서. 그런 모세가 가진 그 마음속에 하는 그런 마음 뽑아버리고 내가 너를 바르게 보내 내 백성이 있어서 애굽을 건져낼 거야. 넌 그렇게 돼. 그 마음을 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먼 세월이 흐를 때마다 모세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60만 명이나 된 대군을 거느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끝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술에 가지고 뭐 나게 싣고 아이들 손을 잡고 가나안으로 가물가물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불가능하게 보였는데 하나님이 이제 하시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 불가능해 안 돼 그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그 마음을 심어서 가나안의 자리를 잡고 정말 유대인들이 살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이 되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우리를 구원한 그 귀한 일을 이루시는 일을 하는 이러고 계십니다. 똑같이 사랑하는 하나님은 나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깊이 알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여러분 밭에다 막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보길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 오빠 나사로 죽어서 설파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설피 우는 마리아에게 새 마음 지금까지 우는 울음이 아닌 우리 오빠가 산다는 새 마음을 심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 마르다 만나자마자 네 오라베가 다시 살리라. 마리아 마르다 믿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이나 살 줄 아나이다. 계속해서 네 오빠가 살아. 아니야 살아. 무덤에 갔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자 누이 마르다가 말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래, 냄새가 나. 그러다 내가 살릴 거야. 썩었어. 그래, 내가 살릴 거야. 썩었지만 내가 살릴 거야. 안 돼. 안 되지만 난 될 거야. 여러분하고 예수님 대화가 이런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주님 이건 안 돼요. 난 잘 못해요. 나 전도 못해요. 기도 못해요. 난 주님 잘 못 섬겨요. 난 육신적이에요. 난 세상 좋아해요. 난 세상 정말 같이 살고 싶어요. 주님 나 이런 거 싫어요. 그렇게 말하십시오. 나 예수님 다 뽑아내고 결국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을 것입니다. 여러분 박옥수 목사를 보세요. 한 번도 내가 목사가 되거나 보험 전단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른 많은 사람들 목사가 되고 싶어, 전도사 되고 싶어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한테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목사가 돼? 나 착한 인간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 돼? 그랬습니다.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기셔서 아브라함이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에게 나를 믿음을 가진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지금까지 여러분 마음에 심겨진 모든 걸 하나님 하나하나 뽑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심으셔서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뜻이 꽃을 피고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열매를 맺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르다의 눈에는 오빠가 죽어 썩어서 냄새나 도저히 불안하고 섭섭했습니다. 주님 위에 계신 우리 오빠가 죽지 않을 때 왜 이제 왔습니까? 좀 진작으로 죽게 살려주시지. 주님 그러자. 네 오빠가 살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성경 읽다면 내 마음이 달라지고 또 일단 하면 달라지고, 또 일단 달라지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셨네. 하나님 마음이 이러시네. 그럼 나에게도 일하시겠네. 나도 보고 구원받으면 일어나겠네. 내게도 역사하시겠네. 저는 정말 복음 전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복음 전도자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 너무 놀랍습니다. 돌을 옮겨 놔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주원이 나를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그러냐? 썩어 냄새가 나냐? 그러면 나 또라.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그때 마르다가 마음을 예, 주님. 지금 주님 말씀하신 뜻을 내가 잘 몰랐습니다. 내 생각 속에 젖어서 내 생각만 믿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님, 돌을 옮겨놓겠습니다. 이제 마다 마음이 예수 마음 하나 되면서 돌이 옮겨지고 나사로 나와라. 나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인간으로 말고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쪽으로 여러분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십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흘러가면 하나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도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은 마음이나 하나님 뜻을 이루어서 귀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 사람으로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은 하나하나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실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작고 좁고 어리석은 생각 가지고 하나님 일쿵저쿵 하지 말고 내가 보기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여러분들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일을 하시면서 세상 어느 사람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 어느 사람도 상상할 수 없던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을 주셔서 영광스럽게 복되게 아름답게 하시는 일을
주님 여러분 마음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변하고 싶든지 변치 않고 싶든지 하나님에서 변합니다. 아브라함이 마음에 바뀌어진 것처럼 모세가 나는 안 된다고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을 백성을 끌고 나오는 것처럼 다윗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되어가고 그 나라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참례하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전날 하나님 앞에 사망이 나사로를 지우고 있다. 저게 누구 소리야? 저거 예수님 소리 아니야? 큰일 났네. 도망가자. 사망이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은 목소리. 나사로 사망에서 벗어나서 걸어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망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그 일을 오늘 아침 여러분과 나에게 행하시길 원하시고 이루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육에 속해서 인간적인 생각만 가지고 먹고 마시고 육에 속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더 영광스럽고 복된 세계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원하신 저들이 나사로 살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서 이런 일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살아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